들리냐, 얘들아. 운우 형 사과는 왜요, 갑자기? 운우 형 왜? 무슨 일 있어요? 왜? 운우 형 왜요? 운우 형 왜? 일단 오늘 새 멤버 한 명이 뽑힙니다. 그리고 빅을즈가 지금 오고 있어요. 예, 오고 있어요. 10세들아, 알겠어요? 예? 오고 있고, 누구 보래 이런 말 하지 마. 시청자 민심 개 조수로 보는 게 바로 접니다. 예? 니들 말 믿다가 처망하는 거야. 응? 너네들은 관중, 나는 이끌어가는 MC. 어? 너네들은 관객 한 명에 불과해. 너네들이 내 방송을 좌지우지하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너네들은 그냥 재밌으면 박수치고, 재미없으면 욕하고, 그지랄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니들이 어? 나를 이용하려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어? 그래, BJ는 광대야. 너네들 웃겨주는 광대일 뿐이야. 광대를 이용하려 하지 마. 맞잖아, 얘들아. 내 말이 뭐 틀렸어요? 예? 제 말이 뭐 틀렸어요? 그리고 이 외질년. 어제 거짓말 아니라 냄새 난다고 바닥에서 재웠어요. 개 같은 년. 예?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진짜 거짓말 아니라, 어제 자고 있는데, 발로 죽 까가지고, 바닥에서 재웠어요.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나 진짜 거짓말 침대에서 쫓겨났다니까? 바닥에서 잤어. 일어나니까 허리 존나 아파요. 아, 진짜 여러분 돌침대에서 자, 돌침대. 바닥, 바닥. 바닥이 돌이거든요? 거기서 잤어. 남편을 개 조소로 하나, 진짜. 오늘은 씻었냐고요? 씻은 몰골이 이렇게 했냐, 이 비응신아? 어? 일주일에 한번 씻는다. 매체 보라고? 알겠어요, 운영자님. 시청자한테 욕좀 그만해. 아, 예! 욕 알아갔던 분다 대동합니다! 라고 할줄 알았냐? 병신. 어? 아직까지 시청자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시청자들 때문에, 어? BJ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어? BJ가 갑이야. 시청자는 을이야. 어? 아직까지 갑질을 하려고 하는 시청자들은 바로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정신을 차립니다. 예? 제 말이 뭐 틀렸습니까? 어? 바로 잡아야 됩니다. BJ한테 갑은 운영자밖에 없어요. 응? 어디서 시청자들이 까불고 있어요? 어? 뭐라고? 남순이 추경 달라는데 오늘 방송해야 된다고?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아, 내가 뭐 씨바 까르면 까야 돼? 내가 남순이 노예야? 미쳤어? 아니 씨바 뭐 BJ들이 자꾸 나한테 추경을 받으려 그래. 내가 뭐 추경 셔틀이여 뭐여? 뭐야? 너왜 이렇게 늦게 왔어? 왜? 아 씨바 요즘 뭐 10시까지 오라며? 나 오빠가 연락 안 받아가지고 3시에 일어났는데, 저 오빠. 방에 가 있어. 저 방에 데이트하고 있어. 아, 맨날 나 오빠가 지가 늦게 일어나고서 뭐? 네가 늦게 2년에 뭐라 했잖아!
6시에 방송이라며. 그래서 3시에 일어났더니. 절로 가 있어. 아, 일단 가 있을게. 인연이 왜지? 외지랑 논다고. 어? 기고만장 해가지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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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아, 내가 뭐 까라면 까야 됩니까? 어? 시발. 바로 녹화하세요. 아, 우리 남순이 팬분들 안녕하세요. 아니다. 야, 용릴로 와봐. 용릴로 와봐. 용릴로 와봐. 핸드폰 들어. 나 찍어. 여기 있어. 어? 빨리 찍어, 빨리 찍어. 사진? 아니, 동영상 찍어. 나 찍어. 자, 3, 2, 1, 고. 남순이 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또 남순이가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또 89라인 친구로서 우리 또 5주년 우리 남순이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생일을 맞이했어요. 우리 또 남순이 팬분들 언니들 오빠들 많이들 우리 남순이 방송에 부선 빵빵 터뜨려주시고 우리 또 남순이가 더욱 잘될 수 있게 여러분들 컨텐츠 비용 많이들 지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순이 정말 5주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남순이랑 같은 BJ 입장으로서 좋은 컨텐츠로 앞으로 남순이가 더욱더 잘되게끔 그런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순이 팬분들 오지는 정말 축하드려요. 보내. 오케이. 아니 어디다 보내? 어? 어디다 보내? 누구한테 보내요? 애추님. 누구한테 보내? 아, 서윤이가 알겠지. 네가. 보내 그래. 깔끔했지? 깔끔했지 얘들아. 야, 다 들어온다, 이제. 빨리 들어온다, 씨바, 지금 장난하라! 아, 이 새끼, 씨야. 아, 갑질 오죠, 진짜. 왜 이러냐. 다 앉아라. 아, 왜 이렇게 갑질해? 서윤이 오늘 뭐? 한판데. 아니, 서윤아 왜 이렇게 꾸미고 왔어? 아, 한 판 대 깨먹고 왔어. 허벅다리 그만 보여주고 앉아라 이제. 허벅다리 그만 보여주라. 아, 허벅다리 그만 보여주라고 빨리 앉아라고. 아이씨. 지금 뭐 애절해 서윤인잖아. 앉아라. 채팅창 보고 오오거리니까 좋아가지고 계속 서 있는 거 봐. 와, 추잡하네 진짜. 아이씨. 여자가 저분 나오면 안 됩니까? 네. 아 예. 아이씨. 미쳤나? 너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맨날? 야 9시 반까지 와야 될 거 아니야. 오빠가 나 말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해보세요. 오늘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네가 안 말했어? 말했지. 몇 시까지 오래 했어? 나? 9시에서 10시 사이. 9시 아니, 처음에 몇 시에 오라고 했어요? 아 그건 이제 저번에 이제 며칠 전에 6시까지 우리가 모이자고 했었지.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6시에 제가 몇 시에 일어났어요? 아 저 입냄새 난다 보여. 오늘 일찍 일어나 있긴 했어 서윤이가. 근데 오빠가 안 일어났죠? 6시까지인데요. 그러고선 왜 갑질하세요? 제일 잘못한 게 오빠예요 지금. 저는 10시까지 오라고 해서 10시에 왔어요. 내가 8시에 일어나서 나는 바로 여기로 튀어왔지. 어? 중요한 거는 몇 시에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누가 먼저 여기에 도착했냐, 누가 제일 먼저 도착했냐가 중요한 거야. 그 맞지. 어? 왜 BJ가 빨리 와야 되는지 몰라? 방송보다 더 중요한 방송 내용을 서로 짜는 게 중요한 거야. 방송을 하는 게 중요해? 어떻게 시청자들한테 재미를 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야. 개꿀잼. 제 말이 뭐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어? 방송의 CM은 뭐가 중요해? 몇 시까지 시바 도착하게 어떻게 시바 빨리 도착해가지고 어떻게 시청자한테 재미를 줄 것인지 시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연락을 왜 다 씹고.
뭐? 단톡 연락을 다 씹으시고. 내가 씹었다고? 단톡 열 저는 오늘 만나는 것도 용노 오빠한테 알고 용노 오빠한테 다 알고 시청자도 시청자 분들한테 알았어요. 이거 안 말했어? 말했잖아. 그러니까 안 거 그러니까, 아니야. 말했으니까 내가. 용노 오빠한테 알고 다 용노 오빠한테 알고 시청자 분들. 당연하지. 얘가 내 비선데. 맞나 실만 전화도 안 해. 너네 씨발로마 이건희 아니 이건희 회장님한테 전화를 이건희 회장님한테 전화해야 돼? 그분들 비서님한테 전화해야 될 거 아니야. 유한테 당연히 씨발 그럼 그 통보를 받아야지 그러면. 어? 맞지 맞지. 오늘 내가 통 내가 다 통보했어. 최고 형한테 바로 연락하면 안 돼. 거쳐서 해야지. 아 내 말이 뭐 틀렸어요? 내 말이 틀렸냐고 얘들아. 어? 빨리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어? 요즘 배그에 미쳐가지고 진짜 씨. 적당히 해야지 진짜 씨. 자기소개 배그비제이 반갑습니다. 아 어따 그래서 머리 밀었어요? 어따 배그비제이를 들이대. 머리 예쁘네요 이 양반이. 씨. 오빠 머리 왜 이렇게 예뻐? 적당히 해야지. 그리고 창현이 개새끼 왜 안 와? 전화해봐. 네. 이 새끼를 조져야 돼. 이거 할래? 네, 전화 제가 또 전화번호 보니까 아니 적당히 하지 진짜. 비글즈가 만만하나 진짜 이씨. 뭐야 도깨비 OST. 뭐야 이 새끼야. 여보세요. 뭐야 이 새끼야. 뭐? 여기 왔네. 어. 자리를 좀 넓게 앉아 창현이 형 앉아야 되니까. 도깨비 뭐야. 잠깐만 서현아 일어나봐. 응? 이게 의자가 두 개여서 이거 하나 빼야 돼. 아 요거 쓰면 안 돼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안 왔다. 인정한다. 아니 나 교통사고 났어. 어? 뒤에서 받쳤어 나 차. 오는 길에 마포에서. 어 이거 맛있는 거래 딱이지. 먹어 일단. 오케이. 커피는 손카페. 늦게 할 거면 이런 거나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앉아. 아 개빡돌네. 아니 알파이 바뀌었어요? 아 나 진짜 받쳤어. 알파이요? 적당해라. 살짝 받쳤어. 오예 맛있어. 어서 눈을 부라리러 지금 나한테. 아 착해말 캠보모술 눈부라리라. 아 진짜 받쳤어. 캠보모술 눈부라리라. 나는 오빠는 안 무서운데 철빵 오빠들은 무서워. 앉아라. 절구 가리지 말고 빨리 앉아. 뭐야 이거. 내가 여기 앉아? 어디 앉아? 아유. 다 앉아라. 오케이. 내가 여기 반대자. 아니 형 일로 좀 더 와. 나 여기 안 나와. 안 나와. 일로 돼. 요즘 초심이라 가지고 진짜 옷 상태 보소. 하체는 가리되 상체가 이뻐야지. 인정하자? 그래. 이게 진짜 상체를 상체를 다 가려놨네 초심이라 가지고. 예. 인정? 인정. 저 그래. 새끼 지금 오늘 방송 키기 전부터 발정 나가지고. 저 새끼들 지금 발정 나가지고. 아, 왜? 적당해라. 오늘 딸 안 쳤어? 적당해라. 왜 이래? 왜 이렇게 발정 났어? 진짜 근데 오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아 이게 존나 맛있다. 어, 이게 맛있어 이거 진짜. 1등급 있는 거 없어. 아예 구라치즈 말고 맛있어? 아 이게 존나, 이게 존나 맛있어요. 진짜. 맛은 있어? 이게 진짜 딱 돼지 되게 좋아하는 거 네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그냥 네 스타일인 아니, 거지? 아니 제가 미식가예요. 홍보 안 해줘도 돼. 아니 이게 처음에는 솔직히 별로였는데 코코넛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홍보 그만해. 애들 안 온단 말이야. 아니 이게 존나 맛있다니까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앞으로도 올 때 맨날 가져오라고. 눈치가 없어. 홍보해주는 게 아니고 알았어. 앞으로도 올 때마다 가져오라고. 아 숙제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 숙제 아니야. 진짜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아 난 맛없다 하면 맛없다 그래. 저도요. 저는 맛없는 거 아예 안 먹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건. 아 근데 나 진짜 차 받쳤어. 아 나 개빡. 그러니까 뒤에서 받친 거야? 받쳤어. 그럼 이득이잖아. 이득이긴 하지. 그럼 얼마 받아요? 아 근데 차 팔아야 되는데 아씨. 그거 감까지 다 받아야죠. 감가 이런 것까지. 어, 살짝 기사. 서봐 5천 원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와. 닥쳐라. 그 사람 오늘... 비싼 것 같아. 아! 형 좀 와 일로. 너무 안 나와. 오늘 왜 불렀습니까? 예? 제가 왜 불렀습니까? 그 형님 말씀 안 해주셔서 잘 모릅니다. 내가 왜 불렀습니까? 그때 얘기했잖아 방송에서. 예? 수요일날 오늘 한 명 뽑는다고. 그냥! 비글즈... 아 나를 개 좆밥으로 하네. 아 진짜 방송 감들 봐라. 해체? 아 씨발. 배그?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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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꺼져라 그냥. 아니 오빠 배. 아, 너 꺼져라 다 집구석으로 꺼지라. 아니 내 말 한 번만 들어줘. 오빠 배그 하고 싶은데 배그 명분이 없어서? 너 진짜 보내라, 야 보내라 얘. 보내라, 가라, 가라. 갈 데가 없어. 남준이도 안 불러. 외지 같은 년아 가라. 갈 데가 없어. 외지 같은 년아 가라. 외지 같은 년. 어? 솔직히 영장 나온 거면 오늘 인정한다. 어. 그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까지 막 불러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외질 외질이한테 잘못할 때마다 니한테 스트레스 간다. 그러니까 외질한테 똑똑히 전해줘. 어, 함부로 나한테 대하지 말라고. 어? 외질이 나한테 스트레스 주면 여기에서 너한테 갈 테니까 네가 외질한테 앞으로 잘 전해주라. 오늘 외질이랑 싸웠어? 어? 아니 외질이 최고인의 땅바닥에 지었다 그 사람. 남자를 어떻게 땅바닥에 지어. 야 근데 그 와중에 땅바닥에 자라고 또 자는 새끼도 좀 약간 많이 무너졌네. 맞아. 자 내가 왜 불렀어요? 말해보세요. 배그하고 싶어서. 아, 좀 배그, 씨. 다 진 줄 알아, 진짜. 배그 적 같은 게 말할 거니까 너 혼자 하러 가세요. 안 한다는 말 수십 번 하셨는데. 내가 왜 불렀어? 오늘 원래 가면 이제 새하얀 뭐 딸기 형 불러가지고 뭐 한다면서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뭐 오늘 뭐 할까? 모르죠 형님. 말을 좀 안 해주니까. 아니 옛날에는 부르면은 이유가 있었어. 근데 이틀 전에 봤잖아. 이 새끼 그냥 할 거 없으면 이제 우리 부른다니까. 어. 맞아. 그냥 정모예요? 자. 아니 며칠 전에 용노 오빠가 그러던데 나한테. 방송 감이 없네. 뭐라고 하는데. 용노 오빠가 이 새끼 민심 잃어가지고. 내가 민심 잃었다고? 배그 때문에 민심 잃어가지고 할 거 없어가지고 배그는 하고 싶은데. 아 개새끼 너 다 엎드려 뻗쳐. 아니 용노 오빠가 엎드려 뻗쳐. 나한테 그랬어. 아니 씨발 여기서 다 임만결 쳐보니까 임만결 민심이 민심인 줄 알아. 임만결 씨발 시키 가만 뭐 씨부리 뭐라 그래. 내가 말할 거 같아? 내가 말할 거 같아? 어? 중신 새끼들 어? 계속 족구 처망하네. 그래도 계속 잘 나가고 있죠. 병신들 어? 임만길 그만 봐라. 내 앞에서 임만 너 특히 너 임만길 하루 1분마다 쳐 들어가는 새끼. 아 저는 어? 이제 아프리카 센터기를 알려고 하는 거야. 너 임만길 내 앞에서 들어가지 마. 알겠습니다. 거기 고소해 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 오히려 이 새끼 거기서 내 까는 거 적는 거 아니야? 아씨 이 새끼 저 아예 활동 안 해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 돌아가는 센터기를 알려고 하는 거야. 센터기 수단이 어떻게 되나. 자 오늘이 뭐야? 비그 이제 뽑 오늘 웬지데이. 아 오늘이 뭐냐고. 오늘을 뭐라 표현을 해? 말 좀 해줘 그냥. 아 씨발 물어보면 되게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지가 물어보면. 아 기운이 많이 컸어. 와봐서 뭐해? 아말좀 해줘. 아말좀 해줘 진짜. 아 답답해 죽겠네. 소리사야 뭐야 이씨. 알았어. 2018년 신년 아닙니까? 어? 신년이라고 하기엔 좀 많이 지났지. 열흘 지났는데. 2018년 어? 신년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뭘 준비했냐. 오 개인이라 어? 강아지 무당을 준비했습니다. 뭔 상관이야 신년이라. 신년 운세 보네. 아 신년 운세. 나 기독교야. 나 그런 거 안 봐. 수성회당은 괜찮지. 자 일단 여러분들 아가리 하세요. 아가리 하세요. 보기도 전에 노잼 물타기 싹다 쳐내 씨바. 싹 다 쳐내. 저 인간들 때문에 방송을 말아먹는 거야. 잘 봐. 네. 방송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야! 싸그리 다 쳐내. 야! 싹 다 쳐내. 싹 다 쳐내. 야! 본방 물타기하는 새끼 싸그리 다 쳐내. 이렇게 하는 거야. 싸그리 다 쳐내. 내가 볼 때는 끼우나. 네? 네가 족구를 쳐내라. 그게 빠르거든. 이거 형님만 되는 거야. 싸그리 다 쳐내. 너만 쟤나 쳐내면 화목해 여기도. 싸그리 다 쳐내. 얘들아 날 그렇게 모르나. 어? 새하 전태규가 오면 거기서도 컨텐츠가 되는 거야. 어? 무당 신년 운세도 보고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스토리텔링 그림. 어? 과연 비글즈의 새하가 잘 맞나 아니면 전태규가 잘 맞나. 리얼로 어? 그것까지 마지막 그림. 오 신년에 많이 바뀐 게 그냥 자기가 준비한 대본을 그냥 다 얘기해 주네. 몰라요. 얘기 안 해주잖아요. 오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 안 해준 거 놀래? 욕 많이 먹어서 좀 그래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 요즘 민심 이런 거 안 하보네. 아니 아 진짜 씨발 좌쪽 우쪽 인방결로 양쪽에 있으니까 족같네 그림이. 저린 어? 리빌병님 이게 독일만 하죠. 야 끼우나 너 고딘 뭐냐? 저는 고리가 없습니다. 아, 왜 그래? 진짜 얘도 인방겔러 연 놈들 아니, 둘이 모이니까. 아니 죄송한데 오빠가 제일 인방겔러. 나 인방겔 요새 한 번도 안 봤어요. 아, 다 걸고. 너 진짜 거짓. 야 막말로 얘 어떤 줄 알아? 내 이것까지 말 안 하려 그랬는데 외질년이야 통화하면서 인방겔에 대한 얘기들 토론하고 있어 둘이서. 야 쟤 욕먹던데? 어? 왜 욕먹는 줄 알아? 하면서 전화로 씨발 인방겔 얘기들을 전화로 통해서 토론하는 새끼들이에요. 이건 진짜 극혐이다. 와 무슨 소리야 정치질 하지마. 내가 봤거든 내가 옆에서. 오빠 어? 나도 오빠 내가 기가 차가지고 와 내가 저런 년을 내 부인이라고. 어? 진짜 오빠 자꾸 그러면 둘이서 아주 꼴값을 떨고 있어요 진짜. 와, 진짜 에어. 알았다. 내가 참지. 에어. 자 일단 다들 신년 운세 안 봤죠? 네 안 봤습니다. 안 보지 기독교라니까 나는. 나는 진짜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나는 무당님들의 말을 믿어요. 아 진짜로? 내가 예전에 시청자한테 말했다 얘들아. 내가 커지기 전 간장 뿌리기 전 어? 우리 어머니가 내 인생 20살 때 이 아들 새끼가 키워놨는데 프로게이머 처망하고 나서 어? 하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너는 군대로 꺼져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심정으로 15만원짜리 점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불안관의 기인이 된다. 어? 3년 뒤에. 어? 나 그 종이 쪼가리 보는 중에 웃었지. 내가 뭔 불안관의 기인이야. 프로게이머 처망했는데. 근데 기인 됐네? 어? 아 진짜. 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진짜로. 저도 작년에 무당 그 점 봤는데 다치는 조심을 했거든요. 허리 다쳤었어요. 그래서 한 20일 쉬었거든요. 그런 거 있습니다 진짜로. 내가 그때부터 점을 믿는다 얘들아. 맞지. 하긴 나도 옛날에 타로 한번 봤는데 나 진짜 똑같은 거 있긴 했다. 돈을 잘 버는데 주머니가 구멍이 나서 다 나갈 상이라 그랬거든. 내가 리니지 하면서 4개월 동안 1억 5천 벌었는데 리니지에 다 쏟아붓고 캐릭 팔았는데 그거에 발에 반도 안 나와가지고 맞아. 난 그런 건 있긴 했어 나도. 자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이제 신년 운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짤막하게 보여주는 그림이고 중요한 거는 올해 세아가 들어오느냐 전태규가 들어오느냐 한번 보습니다. 오 네? 이걸 중요해. 뭐 방법은 뭐야? 내가 뽑는다. 아 그냥? 시청자 민심 좋거나 만신이고 내가 보고 내가 뽑는다. 어 그게 맞지. 어 그게 명안이지. 아니 왜? 왜? 그럼 민심 좀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민심? 무당님의 그거를 좀 반영하는 거.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뭐 방송 보고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도 하나 가져오라는 거야 뭐야 뭐 뒷돈이라도 챙겨와야 돼. 나는 민심을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민심 채팅 치고 있는 세력 내 팬들 네. 아니다. 우리인데요. 어? 저것들 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채팅 치는 새끼들 지금 내가 볼 때는 내 망하게 하려고 어 반대로 말하는 새끼들. 그래 족구야 너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왜? 네가 유일하게 민심 안 보고 뽑고 싶어가지고 뽑았던 게 서윤이야. 뭐? 네가 네 손으로 뽑은 게 서윤이라고. 근데 너 맨날 서윤이한테 뭐라 그러잖아 요즘에. 아이씨 내가 서윤이 좋아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래. 저기 새끼 오늘 진짜 약간 발정 난다. 왜 자꾸 막 다리 쳐다봐. 서윤이가 착하니까. 어? 얘들아. 아 그러냐? 어? 맞지. 구라해 이년아. 자 무당 언제야? 네가 섭외했는데 왜 나한테 물어봐? 같이 섭외했잖아. 아 오늘은 네가 당한 걸로 해달라며. 아 빨리 아! 아 네 핸드폰에 번호 있잖아. 거기로 전화 주신다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자 그리고 좋다. 생각을 해보니까 네. 시청자의 민심이 필요할 것 같아. 네 선생님 얼마나 남으셨어요? 필요하죠. 네 시청자 민심. 시청자 민심 50%. 우리들 멤버 투표 50%로 간다. 아 그러시면은 아, 도착해서 그, 만복 기사식당 앞에서 전화 주시면 제가 모시러 나갈게요. 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바로 시청자님 때문이야. 맞죠. 그거를 생각을 그렇죠. 해야 돼. 어? 막말로 시따이 오다리 대봐. 어? 맞죠. 얼마나 방송이 재미없겠어. 봐주시는 시청자 형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오빠 근데 이중인격자예요? 뭐?
이중 인격자. 아, 좀 닥쳐라 위즈 같은잖아. 아, 진짜 씨. 인격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둘이 만나게 하면 안 돼. 끼리끼리 아주 어? 존목질은 진짜 하면 안 되지. 그때 이중 너무 성격이 갑자기 태세 변환이 너무 심해요. 아, 그게 방송이야. 네. 어? 아, 그렇군요. 그게 방송이야. 네. 한 마리 인격체로 방송하면 안 돼. 여러 마리 있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인정, 네? 인정. 자, 그리고 진짜 거짓말 아니라 어? 내가 이렇게 비거지 컨텐츠를 계속 짜는 거는 나도 힘이 들어. 어, 나도 요즘에 준비하는 게 많아.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군대 갈 건데?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방송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어 요즘 하는 게 너무 많아 지금 내가 아 이해해줘 아 진짜 얘들아 야 나는 나갔다 온다 이해해줘 배그 탄두학 공부하신대 최고형이 생각이 많이 하지 그러니까 너네들도 이제 컨텐츠를 짜서 우리들을 부르고 해 왜 계속 내가 짜야 되냐고 형님 뭐 잘못해요 아 짜면 안 오잖아 너가 아니 간다니까 간다니까? 연락도 안 하시잖아요. 그거는 내가 이제 사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방송적으로나 내가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제 뭐 이제 연락을 잘 안 되는 거고 연락을 해! 전화하면 아니 아니면 며칠 전에 말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아니 연락을 해도 씹으시고 문자를 해도 이십 하시던데 내가 언제 그래? 그럼 뭐든지 할 거야? 뭐든지 합니다. 단톡 공개해도 돼? 아 공개해보세요. 지금 공개해도 돼요? 알았어요. 오케이요. 다, 우리 공개합시다. 오케이 그럼. 오케이 오케이. 그럼 지금 섭외해도 어. 돼요? 공개하는 순간 나도 공개한다. 뭘요? 어, 아, 오빠 대표. 공개하는 순간 저도 공개할 겁니다, 그럼. 어, 나도 공개해줄게. 저도요. 어, 헬파티 가자 그러면. 그래. 어, 헬파티 가자. 가자. 누가 제일 어 헬파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민심 제일 쓰레기가 누구야? 저요. 맞다는데 맞아야 돼. 민심 쓰레기. 민심을 못 잡는 BJ는 BJ라고 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거는 시청자를 무시한 거야. 되세요. 뭐? 회사님 민심이 좀 잘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다? 내가 아 그거는 족방계 민심이고 지금 쳐는 건 다 너나 너라 감축하는데 아이 장난가라 뭐 어디서 나를 들먹여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제일 민심이 좋아 그럼 투표 한번 하죠 투표하면 형님 누가 제일 민심 쓰레기예요? 서윤이? 누구예요? 서윤 나는데 민심이 그냥 그렇지 않나? 한 거 없잖아 뭐. 그냥 응등이 돼. 아 나 왜? 응등이 돼. 오케이 근데 한 대 맞아. 응등이 돼. 그림이 좋을 것 같긴 해. 한 대 맞아. 응등이 돼. 어 돼. 딱 돼. 어떡해. 살짝 돼. 그렇지. 아니야 그림이 안 좋아. 왜? 그림이 좋으려면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딱. 어? 아 근데 이거는 너무 과한 거 아이 뭐 이렇게. 뭐 파혼이야 뭐야. 응등이 살짝 돼. 살짝. 야 세게 때리지 마! 아 무서워! 너 세게 때릴 거지! 아씨 대 이거는 사랑의 맴매야 시청자들의 사랑의 맴매야 아 근데 영정이라고 하지 이거는 왜 영정이에요? 남자 이게 바로 남자 차별이에요 아, 남자가 엉덩이 맞아 그래 살짝 그래 오빠도 돼 오빠도 안 좋잖아 일절만 해야지 아, 아니 장남 오빠도 돼야죠 저도 안 좋지만 오빠도 안 좋아요 시원하게 때려봐 엉덩이 아니 형님 맞아 맞아 아니 철구 지금 발정 났으니까 아니,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맞으면 되겠다 아 이렇게 맞으면 되겠네 아니 발정 났으니까 지금 맞아 여기서 더러운 꼬추를 들이대매 아이 그만해 영정이야 폭력성으로 아이씨 야 이제 왔나 왔다 왔다 근데 무당님한테는 무당님이라고 부르는지 아줌마라고 한다나 어머니 사장님이라나 어머니 아이씨 어? 여기 온 적 있었나? 진짜 무당님이에요? 진짜 실현 어... 진짜 현재 그 아니 새 아니에요? 새 아니에요? 예 안에 들어오시면 안 좋아요 시 좀 싸고 올게요 이모네 이모 시가 불편하셔가지고 자리를 좀 아, 만들어 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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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머리 좀 온 사람 한번 보자 어, 진짜 궁금하다 내가 지금 늦어가지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그 다른게요 들어오시네요 그냥 왕제 박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되지 않아. 아이고, 고생들이 많아.